BMW F8이 M4 오늘 이벤트리 흡기와 차지 파이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벤트리 제품은 영국에서 제조하고 영국에서 본사의 개발과 연구, 생산까지 다 되어 전 세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아이템이고 그 효과가 확실하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제품은 다 카본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선 카본 흡기가 있습니다. 안에는 이벤트리 전용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오픈 필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O 엔진은 트윈 터보로 왼쪽, 오른쪽 두 개의 흡기 필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엔진의 뜨거운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덕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프론트 그릴을 통하여 외부 공기가 유입이 되고, 이 덕트를 통해서 엔진의 뜨거운 공기와 열이 차단이 되어 그대로 오픈 흡기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인테이크 파이프에 보면은 순정 에어플로우 센서가 여기 어댑터에 그대로 장착이 되는 타입인데, 별도의 엔진 체크 등이나 폴트 코드 없이 안전하게 장착이 가능한 타입으로 지금도 문제 한 대 없이 잘 장착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프론트 그릴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 에어 덕트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프론트 그릴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이쪽에 좌우에 있는 유입이 되어서 쭉 공기에 흡입이 되어 이렇게 인테이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제품은 이벤트리 차지 파이프입니다. 이거는 출시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 이벤트리 본사에서 제 M3 CX 차량에 테스트를 요청해서 제품을 제일 먼저 받았고, 트랙 주행을 해서 차지 파이프가 열에 의해 깨지지 않고 압력에 의해서 빠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뒤, 그리고 전 세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흡기와는 다르게 무광 재질로 되어 있고, 이게 완전 드라이 카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보시면은 정말 맑은 소리가 납니다. 무게도 정말 가볍고요. 그리고 자세히 디자인을 보면은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순정 플라스틱 파이프와 거의 100% 동일한 3D 입체 설계를 해서 똑같이 면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장착을 하고 보면은 엔진룸 안에 다른 부품들과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이렇게 알루미늄이 한 번 더 덧대어서 클램프를 조이더라도 카본이 부셔지지 않게 한 번 더 보강을 했습니다. 이벤트리 차지 파이프, 다음 실리콘 밴드, 이거는 어댑터, 이쪽엔 흡기, 덕트, 인테이크, 이렇게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BMW S5 엔진, M2 컴페티션, M3, M4, 물론 CX까지 다 장착이 됩니다. 먼저 순정을 간단히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공기가 유입이 되고 흡기를 통해서 흡기 순정 박스 안에서 필터에 걸러진 뒤 터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터빈에서 부스트가 걸리게 되고, 그 다음 차지 파이프로 다시 올라와서 순행시 인터쿨러를 통해 흡기 온도를 낮춘 뒤 엔진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품목이기도 한데, 순정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좀 약해서 차지 파이프가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슈 매핑을 해서 부스트를 조금만 더 쓰더라도 무조건 이 밴드는 이쪽 부위나 아래쪽 터빈 쪽 아니면 이쪽 J5 쪽에서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정말 많이 찾고 계시고, 제 생각에도 필수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정 엔진 커버를 잠깐 빼보면은, 차지 파이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터빈은 보이지 않지만 터빈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인터쿨러로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움직여서 유격이 있긴 한데 저게 압에 의해서 이쪽이 빠지거나 아래쪽 터빈 쪽이 빠지거나 무조건 빠지는 확률은 한 60%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느꼈지만 차지 파이프랑 흡기를 모두 교체를 하게 되면은 공기 흡입하는 양이 달라지게 되고 ECU가 거기에 능동 제어가 능동으로 학습을 하고 조절을 한다면은 흡기 사운드가 더 배가 되고 드라이빙에 재미를 주고 그리고 가장 효과로 와닿는 거는 악셀 반응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게 많이 민첩해지고 많이 꽉 차 있는 느낌 부스트가 그래서 리스폰스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순정의 약간 두리뭉실한 그런 악셀 반응이 아니라 굉장히 타이트하고 꽉 찬 느낌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작업을 다 하고 제가 사운드랑 테스트 주행하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츄리 제품은 저희 베이지 퍼포먼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국내 모든 업체와 그 다음에 소비자분들께 판매 및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간은 흡기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면 끝나고 그 다음 차지 파이프까지 하는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 베이지 퍼포먼스에서는 지금 물량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벤츄리 국내에 많이 찾는 제품들 뭐 BMW M2, M3, M4 그 다음 F90, M5, 미니 F56 그리고 뭐 G바디, G20 그 다음 X3M, X4M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 차량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상담하시면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방향 흡기 박스 탈거를 다 했고 이렇게 하나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에어플로 센서가 있습니다. 에어플로 센서를 그대로 탈거를 해서 이벤츄리로 이식을 하면은 전혀 문제 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김과장. 네. 이거 이제 눈 감고 하겠는데? 눈 감으면 다쳐요. 그래. 그 이제 발로도 하겠는데? 옆에 가서 떠들지 마. 그냥 가. 지금 흡기는 다 탈거를 하고 차지 파이프 하나씩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다 탈거를 해서 안쪽이 좀 보이는데 이거 뭐지? 다시 지금 흡기를 다 탈거를 하고 차지 파이프도 교체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터빈 쪽부터 지금 체결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한번 볼게. 지금 안쪽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이쪽에 터빈에서 나오는 차지 파이프 연결되는 부위가 두 곳이 있고 이쪽에 3D 어댑터 커넥터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밴드 그 다음에 차지 파이프 순서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하나의 차지 파이프인데 트윈 터보로 이쪽 터빈 하나 이쪽 터빈 하나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이쪽에 보시는 큰 홀은 흡기 인테이크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유입이 돼서 흡기를 통해서 터빈으로 유입이 되고 터빈에서 다시 부스트가 실려 차지 파이프로 올라가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은 튜닝을 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악셀 리스폰스라든지 엔진의 출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분명히 효과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벤츄리 영국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이노 그래프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순정 스탁 때 출력을 측정한 것과 그리고 이벤츄리 장착을 하고 출력한 데이터를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개인이 출력, 마력하고 토크 조금의 상승 소폭 효과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출력이 올라간다고 하고 제품을 판매 및 장착을 하는 것보다는 모든 상황, 모든 전천후 업그레이드가 조금씩 되고 그에 따라서 출력도 소폭 상승한다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출력을 올리는 데는 옛날 차들 경우는 뭐 흡기, 배기
통틀어서 흙배기를 하면은 출력이 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출력이 올라가는 거는 정말 미미한 것 같고, 대신 배기에서 다운파이프를 순정 다운파이프 셀을 제거를 하고 직관으로 꽂으면은 아무래도 배압 때문에 조금 더 중고속에서 출력이 상승하는 효과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부분은 트랙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 SO 엔진의 M2, M3, M4 차량은 이렇게 흡기 차지 파이프 교체하시고 배기 간단하게 깔끔한 다운파이프 뒤로 중통 엔드 에볼루션 킷 정도만 하면은 최적의 성능 발휘한 것 같습니다. 모든 작업은 다 1대1 교체가 되는 타입이고, 어디 하나 가공을 하거나 자르거나 붙이는 부위는 없습니다. 순정 다 탈거하고 그 다음에 파츠들 하나씩 하드웨어 조립을 하면은 완벽한 핏을 자랑을 합니다. 이제 차지 파이프랑 흡기는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고, 한번 테스트 시동 걸고 악셀을 밟아서 부하로 줬을 때 파이프가 잘 견디는지 빠지지 않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테스트하면은 작업은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차지 파이프를 흔들어 보시고 이게 움직인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설계 자체가 여유가 있게 되어서 엔진이 뭐 앞으로 뒤로 전진 후진 할 때마다 움직이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맞춰 움직이는 부분이고, 이 흡기 또한 흡기는 엔진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 어댑터 덕트는 샤시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흡기는 흔들어서 충분히 유격이 있습니다. 지금 엔진 룸 보면은 인테이크하고 차지 파이프는 조립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프론트 범퍼 살짝 열어서 그릴을 탈거하고 안쪽으로 스쿱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 스쿱이 별거 아닌 것 같긴 해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순정은 안쪽에 약간 스펀지처럼 되어 있어서 이물질을 막음과 동시에 공기 유입이 원활하지 않는데, 저걸 제거하고 스쿱을 장착을 해서 보다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여기서 공기가 들어가서 인테이크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픈 흡기 인테이크까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 스쿱만 구매를 하시고 필터는 순정형 필터를 장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작업은 다 됐고 한번 시동을 켜서 이상 유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차량으로 시운전을 잠깐 하고 있고요. 시운전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넓은 주차장에 테스트를 하고 매장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체크한 뒤 출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처리 흡기랑 차지 파이프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운전자분들도 바로 느끼게 되는데, 악셀링을 했을 때 부스트가 걸리면서 흡입이 되는, 공기가 흡입되는 사운드, 그 다음에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다운 시프팅을 했을 때 공기를 빨아들이다가 다시 뱉는 사운드, 아마 이런 부분이 운전자 분들에게 재미를 한층 더 하는 것 같고, 그 다음 느끼는 게 이제 악셀 스로틀 반응이 악셀링을 했을 때 뭔가 더 빠르고 타이트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확실히 아마 체감이 될 정도로 느껴지실 겁니다. BMW M2 컴피디션, M3, M4 이 차량에는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이벤처리 흡기랑 차지 파이프, 그리고 그 외 BMW 모든 전 차종, 그 다음에 벤츠도 마찬가지로 이벤처리 흡기는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 베이지 퍼포먼스로 연락 주시거나 영국 이벤츄리 본사 홈페이지에서 제품 라인업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벤츄리 M4 작업 영상은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재미가 있는 영상은 아니지만 정보 공유 영상으로 앞으로 꾸준하게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